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에선 출산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하는 1기, 아이가 나오는 2기, 태반이 탈락하는 3기, 그리고 엄마가 회복하는 4기. 하지만 내가 맞이한 실전 출산의 제1기는 바로 구력기였다. 간장하실게요. 지금 여기서요? 돌아놓으세요. 아, 엉덩이 됐어. 네. 조금 불편해요. 힘 빼세요, 힘. 자, 10분 정도 참았다가 화장실 가시면 돼요. 네. 10분쯤이야 뭐. 껌이... 왜 그랬는지 알아. 와, 씨, 뭐야? 괜찮아?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저기 혹시 그 10분을 다 못 채우면 아기를 낳다가 그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럼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들어가세요. 재무하실 거예요. 수시로 쑤셔지고 뽑히고 깎이는 극강의 굴욕.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다. 굴욕이라는 감정은 그나마 아직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사치스러운 감정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은 제2기 짐승기에 돌입했다. 난생 처음으로 느끼는 극강의 고통에 더 이상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짐승일 뿐. 아, 자기야,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해야 돼, 호흡. 그 라마즈 배웠잖아, 라마즈. 이게 3초 마시고 8초 드랬고. 네 호흡 끊어놓기 전에 당장 무통 가져와. 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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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 무통 좀 놔주세요. 무통 좀 제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내진해 보고 결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산모님 좀 볼게요. 어, 예, 선생님, 저 무통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야, 니들이 한번 봐봐. 네. 조금 불편하세요? 저 몇 센치야? 3cm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무통, 무통 좀... 너도 확인해봐. 아! 4cm? 무통! 아, 무통! 당장 무통 가지고! 사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내지는 수축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응? 배를 만져주면 수축이 느껴져. 니들 지금 여기서 컨퍼런스 열었냐? 네? 당장 무통 가지고 오라고, 이 심장꽃들아! 5cm야? 어, 저기 마칠 거야. 선생님 불러 얼른. 그러나 이것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 잠깐의 평화. 폭풍 전야일 뿐. 출산은 곧 제4기 대환장 파티기로 돌입한다.
무통 좀 놔주세요. 무통 놔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시간 안에 애기 볼 수 있어요, 산모님.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자기야, 자기 나 못하겠어. 나 애기 낳아주고 어떻게 손님 좀 그냥. 저 그냥 수술해주세요. 저 이제 늙었고 너무 노사지라서 이제 애기 낳아죽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좀 늙었다 그래. 자기 안 늙었는데. 자, 바로 힘 끝! 아, 이제 조금만 더.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연의 대이동이었고, 난 그 엄청난 진동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대환장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힘주기다. 제대로 힘주실게요. 대변 누운 느낌으로 힘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힘! 아니, 얼굴에다 힘주지 말고 대변 보는 느낌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아, 그걸 몰라요? 밖으로 밀어내야죠, 애기를.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40년을 넘도록 매일 알던 그 느낌도 모르겠고. 야, 뚝 누는 거 기억 안 나? 내가 뚝 누는 느낌 말해줄까? 그게 어떤 거냐면 있잖아. 아이, 어떻게 설명하지? 나 오늘 아침에도 두 번이나 잤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자, 힘!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예? 힘만 빠져요, 그러면. 예? 조용히 하시면 돼요, 조용히. 자, 다시. 힘! 올라가서 밀어. 애기 밀게요. 자.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는. 아니야! 이 악몽 이빨 다 깨져요! 하지마. 이 벌리고! 힘! 좋아요. 그대로 다시 한번 힘드세요. 자, 다시 한번 힘. 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 현진아, 이거 힘 안 주면 애기 위험해요. 현진아, 정신 차려. 한 번만. 삶과 죽음의 경계 어디쯤에서 절대 안 죽어. 정신 차려요. 한 번만 더. 자, 힘 빨리. 자, 하나 둘 힘. 아기가 태어났고 2020년 6월 10일 오전 11시 남아입니다. 오현진의 인생은 끝이 났다.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새 생명이 첫 울음을 터뜨리면 출산은 곧장 제5기 반드시 기쁨기에 진입한다. 아기와의 아름다운 첫 만남, 임신 출산의 모든 고통이 한 방에 잊혀진다는 모성의 축제. 산모님, 캥거루 케어하실게요. 아유, 엄마한테 가자. 응? 나 역시 감동과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완전 천사지. 하지만 뭐가 이렇게 빨갛지? 너무 이쁘다. 고마워, 현진아. 예쁜 건가? 내가 지금 내 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몇 가지 검사가 더 있어서요. 데리고 갈게요. 아이를 처음 본 느낌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아주 도윤이 눈을 갖다 파겄구먼. 야야야야, 요런 코안바래 큼직하이. 나중에 큰일 하겠다. 그죠. 애가 나올 때도 봐봐. 나이 많은 지 엄마 힘들까봐 하루만에 슴풍 이렇게 순산으로 나왔어. 순산? 에이 엄마, 그래도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어. 아유, 고생은 무슨.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애기 얼굴 보면 싹 잊혀지는 게 그게 엄마야. 잊혀져?
안 그러냐, 현진아? 너도 아들 나오니까 좋지? 좋지, 좋지, 그러면. 좋은가? 엄마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우리 장손이 태어났는데 좋지, 좋아. 그렇게 나만 즐겁지 않은 알 수 없는 축제가 시작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축제의 센터는 바로 나였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 세상에 순산이 어딨어? 내 새끼는 죽다 살아났구만. 모두가 탄생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울지 마. 눈 나빠져.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 게.